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진 4일간의 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매일 많은 내용을 듣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여기까지 온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식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온라인으로 UBI for All 팀을 만나본 후 이어지는 폐회식에서는 대회 리뷰와 클로징 연설, 그리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밖에 나가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총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먼저 UBI for All 팀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UBI for All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제비뽑기로 선정된 사람에게 1년간 매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인데요. 이들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해줄 카타리나 네베스를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통역 진행을 끝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굿모닝이 될 수도 있고 굿 애프터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안효상님과 모든 주최측 분들께 제가 오늘 이렇게 UBI for All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트님도 지금 바로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UBI for All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다면 PT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PT가 있는데요. UBI for All이 무엇인지를 PT를 보시면 좀더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시길 바라는데요.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이고요. 지금 한 4년,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으로서 유러피언 시민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저희가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런 UBI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창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줌에서도 관계자분께서 함께 계시고 또 공동 창립자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팀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소득의 인식 제고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방을 하면서 비슷한 것을 구현을 하되 무언가 무조건적인 보편소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기본소득을 받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UBI와 관련이 돼서 어떠한 다른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자 했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가격을, 금액을 800유로로 정했습니다. 다양한 유럽 국가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1년간 동안에 펀딩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800유로로 선정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로빈, 산드라 이런 다양한 국가를 대표를 하고 저는 포르투갈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뉴스레터라든지 SNS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I for All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원 약속은 간단합니다.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유로, 달러가 됐건 화폐가 중요하진 않고요. 원하는 통화로 기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9,000유로
100달러를 100달러를 달성을 할 때마다 대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이것을 유튜브와 오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의 코드와 저희의 그 크러스트 시스템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비 뽑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누가 투표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만 명 가까이 제비 뽑기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4만 명이 UBI를 받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000 euros raised for our upcoming raffle. 그리고 다음 제비 뽑기 44,000 유로가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첫 걸음이긴 하지만 다섯 명이 뽑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처음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 루시가 뽑힌 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1년 동안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터뷰도 보실 수 있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혹시 어떻게 기본 소득을 받게 되고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토마스이고요. 독일의 찬드라가 가장 최근에 뽑힌 분이십니다.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기본 소득을 받게 될 것입니다. A great partner in sponsoring and discussing.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라든지 후원자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대비 뽑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글로벌하게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긴밀하게 유럽과의 인지어팀, 유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모두를 위한 UBI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적과 상관없이 제비뽑기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정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 UBI 4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실 수 있고 제비 뽑기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기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저희 인셔티브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도 존재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상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라이브로 제비 뽑기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라스라든지 어떤 분들이 뽑힌지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회 잘 진행하시고요. 감사합니다. Yeah. 흥미로운 소개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받지 못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UBI4월에 직접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폐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BIYN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의 활동가 김주은입니다. 2012년에 저희 단체가 만들어지고 처음 참석했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2014년 몬트리올 대회인데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 한국에서 개최한 두 번째 대회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어떤 새롭고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BM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라스트 다발라를 모시고 리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Please welcome Saras. It's impossible to review something as massive. 제가 이렇게 많은 논의가 오갔는데 그 리뷰를 짧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발언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에서 저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니 밀러 선생님, 캄파레이스 교수 선생님, 가이스탱링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창립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로우가 이 자리에 계시고요. 이분들이 1986년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는 50명이 참석을 했었지요. 1989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대회에는 25개국에서 200명가량이 참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본소득에 대한 저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애니 밀러, 캄파레이스, 그리고 가이 스탠딩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25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2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타일러께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타일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턴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BI 타이완 활동가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어떠한 기본소득 운동을 대만에서 펼쳐나갈지 정말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과거에 뉴스플래시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손으로 써서 전달을 하던 시대로부터 지금 이제 소스코드만 공유하면 되는 시대로 우리가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커뮤니티는 굉장히 강력하고 규모도 대단히 커졌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대회는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온 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잘 조직이 되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규모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아이디어들도 폭발적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정치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여러 가지 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 어제 가이스틴 선생님도 시범사업들의 설계 방식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본소득 논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마케팅하고 싶은 거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마구 가져다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BN 대회는 어느 정도 좀 그것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정당의 대표자들도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학자, 그리고 학생들도 함께 토론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들만 있었는데요. 아주 광범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다양해졌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성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지역 차원의 허브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기본소득 대회에
국제적인 그 대표성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역적 대표성도 더욱더 높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올해 대회가 너무나 효율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제로 대면으로 참석을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사라스. We are 사라스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동시 통역기를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안유상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대표의 폐회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에 앞서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부산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돈을 모아 만든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2021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매년 10여 명의 청년을 뽑아서 7개월간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제 전체 세션 5에서 다뤄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진행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다룬 다큐멘터리 트레일러를 먼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저께 전체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음을 다큐멘터리의 일부 영상 말 그대로 예고편이고요. 이후에 다시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것이 어쨌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의 여러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그럼 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 LFC의 공동의장이기 때문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번 비엔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어쨌든 감사드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 인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애써주신 공동조직단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기본속당의 여러분 그리고 서포터즈 여러분께 미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 폐회를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대회 주제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제목을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 주제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주죠. 좀 나쁜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이라고 했던 말 그대로 낯선 아이디어였던 기본소득이 뭔가 현실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기본소득은 실험과 파일럿, 다양한 정책 제안, 그리고 구체적 제도로 자리 잡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란 말이 주는 또 다른 느낌은 결여감입니다.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현실 속에 있는 기본소득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모두에게 실제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평가죠. 현실 속의 기본소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뻔했던 한국의 경험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다룰 때 저는 극작가 세뮤얼 베켓의 말을 살짝 뒤집어서 우리는 더 낮게 성공했는가, 더 낮게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더 낮게 성공했는가라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와 정책의 확산이라고 하는 걸 보죠. 한국이 분명 기본소득의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을 전후로 해서 기본소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발표에서도 다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뭐 사회경제 배경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값싼 지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제이자 브랜드로 만든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을 여러분들은 개회식에서 오셔서 봤고 그래서 나름 여전히 기본소득 지지자임을 신앙 고백을 하고 가셨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기까지 했고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유력한 후보로서 기본소득을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정치 제도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과 그 배경을 이루는 정치 문화를 감안할 때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존재와 행동이 기본소득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의 확산과 정책 기반의 이른바 진보적인 지식인과 활동가가 한 일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길게 보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집단은 역사적 사회주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으려 했고 이 속에서 기본소득과 만났습니다. 이들이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채택한 전략은 뉴딜 연합과 유사한 정치연합의 형성,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진보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기성질서의 침식이었습니다. 이런 전략 가운데 일부가 정치적 통로를 찾는 일이었고, 이 속에서 앞서 말한 정치 혹은 정치 집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희망 섞인 질문 혹은 바람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실패는 앞서서 인용한 새멀 베케트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더 낮게 실패한 것이었나?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위한 정치연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분열된 정치적 지형, 그리고 눈앞의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 속에서 기본소득은 연대와 열광을 위한 아젠다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기본소득이 결집의 깃발이 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더 낮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굉장한 규모의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확산되는 데는 분명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2020년에 재난 기본소득과 함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 유사 정책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준거점이자 스프링보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성취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전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법률적 제도적 한계를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유사제도는 파일럿 램프 역할 이상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건 아마 기본소득의 현실성이라는 주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현실성은 왜 우리 시대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위기, 이른바 지방 소멸의 전망, 이른바 청년 문제 등등 이런 여러 문제와 위기들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실험에서 말해주듯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는가가 기본소득의 정책의 실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쟁점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 유사화 제도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데 반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은 도대체 왜 실패한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소득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다음을 말합니다.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연대와 열광의 깃발이 되지 못한 것이 제가 보는 실패입니다. 물론 이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난점을 상기시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집단으로 분할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누구도 기본소득을 자기 집단의 당면한 요구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소득의 아젠다가 과연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20세기 정치의 기본적인 패라미터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통한 정치연합의 형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장기 19세기의 초입에 형성되어 역사적 사회주의 몰락까지 이어진 정치의 기본적인 패라미터는 분배 문제였습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분배 문제로 정치가 축소된 것이었겠죠. 주로 계급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가 이른바 국민국가 내의 정치를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희미해 보이지만 19세기 말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분배를 둘러싼 계급 간의 갈등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과 세계대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냉전을 현실적 배경으로 하여 이 전쟁은 극적인 정전 상태를 맞이했고 이를 우리는 복지국가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으로 결집했고 행동으로 국가정치에 영향을 미친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복지국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차별적이고 배제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백인, 남성, 노동자의 위신과 지위를 보장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1960년대 이후 억압받고 배제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은 꼭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라는 것으로 흘러들어갔고 들어갔는데 특정한 집단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별받고 배제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 가운데 하나가 특정한 집단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분배라는 기존의 정치적 패러미터에 인정이라는 패러미터를 더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의 정치 또한 분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분배와 인정이라는 정치적 패러미터 속에서 기본소득은 그 어느 집단의 요구도 쉽게 되지 못했습니다. 계급적 분할에 따른 분배 요구, 집단적 분할에 따른 인정 요구 속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요구는 관심의 대상은 될지언정 행동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염두에 둘 때 기본소득을 행동의 지침이자 목표로 만드는 현실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린 뉴딜이 부상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닥친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비유가 꼭 적절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성에 기반한 협력에 대한 호소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상대하면 공동의 적에 맞서 People's War, 전인민의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러한 모두의 전쟁을 벌여야 할까요? 그것은 행성적 한계들 내에서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이를 위해 시급하게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위기의 현실성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할 때 그것은 순수한 형태로 제기되고 실현된 것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첩 결정되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기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위태롭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현실성은 다시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이번 대회가 미래로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미래를 향한 기본소득은 바로 우리의 어떤 공통성에 기반해서 구성하고 실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폐회식에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3년만 있으면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로 출범한 지 40년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DN을 위해 기본소득을 위해 애써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드와드 스플리시, 매니 밀러, 가이 스탠딩, 필립 반 파이스, 알렉산더 드루, 칼 와이더키스트 여섯 분을 차례로 모시고 BN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들의 회고와 전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자가 총 여섯 분이기 때문에 5분 이내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브라질 전 상원 의원이며 브라질 기본소득 법안의 입안자이신 에두아르도 스플리시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원츠 모어. 네, 다시 한번. 이번 대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제가 지금 막 룰라 대통령에게 보낼 제안서를 하나 썼는데요.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룰라 다 실바 대통령님, 브라질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분이죠. 지난 10월에요. 2004년 1월 8일 그래 점진적으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한 시민기본소득법에 서명을 했던 바로 그 룰라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의 대회는 2023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에 참석자들은 룰라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당선을 축하합니다. 또한 이 대회 참석자들은 브라질 시민 기본소득법을 또한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 시민기본소득법에 따라 가족수당정책이 도입되었고 지난해 6월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승인한 바 있지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참석자들은 룰라 대통령께 제24차 대회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5년에
주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리우데자네이로 모든 시민들에게 3년 이상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I think that it could be nice since 네, 이러한 제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시민기본소득 시행에 좀 상당히 가까이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역시 지금 현재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 번 참석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본소득 월드컵의 이제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좀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지금 이 기본소득 월드컵에서 지금 결승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BN 공동창립자이자 영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전 의장이었던 애니 밀러 모시겠습니다. 애니 밀러, yeah, floor is yours. 예, 37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나이가 되면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이 BIRG라는 그룹이 1984년에 조직이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의 동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 제가 또 경제 컨퍼런스 등에 참여를 하면서 항상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기본소득은 사실 기본소득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열이 또 온화한 태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요. 기본소득 컨퍼런스에 가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명분 그리고 대의가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 그 가족들이 저에게 잔사를 하면서 그 잔소리를 시작을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저는 배우는 과정이고요. 40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는 있지만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4월에 책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을 해서 다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항상 좀 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분들께 그리고 또 청소년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행운이 있다면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UBI가 도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청년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시고 이런 기본소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의회의원, 국회의원 이분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원분들께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거구 대표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무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구의 복지다, 그리고 빈곤층의 복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죠. 위험의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이런 그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뀌고 또 기본소득이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BNL 공동 창립자이자 런던대 소아스 교수 가이 스탠딩을 모시겠습니다. 네, 가이 스탠딩, please welcome. I was just thinking. 네. 무슨 말을 할지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23년 전에 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그 직전에 이제 교토에서 일본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네트워크가 창립되려던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 그 동료분이 그때 당시 첫 번째 세션에 사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세션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창립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자분은 아주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서 씩 웃으셨습니다. 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모인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한국에서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20년 만에 거의 대선에서 이제 기본소득 후보가 거의 당선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마 다음 선거 때는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드와르드 수플리시 상원 의원님 죄송하지만 월드컵 우승자는 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를 처음 창립을 했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시카고 학파 등이 주축이 되어서 신자유주의가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주 고질적인 불안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노동 연계 복지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의 기초를 해서 소위 사회의 루저들만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계가 도달을 했을 때, 다시 말해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시점이 왔을 때 기본소득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케리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쓴 책에서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대응이 충분치 않으면 정치적 괴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그러한 괴물이 등장했죠.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그런 정치적 괴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낙관이 있고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의 대규모 실험에서도 발견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치가 돈 그 액수 자체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존엄성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해방시킵니다. 정신을 해방시킵니다. 또한 우리의 서로 간에 동등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정할 수 없는 최고의 어젠다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갈스탠딩 교수님께는 죄송하게도 한국 네트워크가 설립된 지는 24년이 아니고 14년이라고 하네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빠른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BNM의 공동 창립자이자 그리고 벨기에 르벤대학교 교수 필립 만 파리스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미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요. 이 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가 시작이 됐을 때, 도입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만 해도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타이프라이터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오타도 나고 기록상에 그런 굉장히 수동적인 시기였고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변화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이메일함을 봤는데요. 스탠딩 가이 1870개의 이메일을 찾은 중에서 1994년 이 팩스에 대해서 감사하다. 가이님 감사합니다. 팩스 뭔지 아시나요? 팩스 감사하다. 그러면 이메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메일 되면 알려주십시오. 안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우편물을 출력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메일이 사실 다행히 되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술 발전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대 2000년에 BNN 웹사이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우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러피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국가에서 함께 모여서 좀 더 야심찬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럽을 넘어서자 유럽 이상을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면 아니다 유럽 밖으로 나가야 한다 브라질에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다른 국가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저를 2004년 1월에 저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궁에 이 의원님과 그리고 또 룰라 대통령님과 또 영부인 이렇게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고요. 2004년 9월 몇 개월 후에
이 유러피안 네트워크가 지구 네트워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저희가 목도한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가능해졌죠.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요. 이 B144, 아까 그 회전의자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마이크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곳에서 이제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면서 러시아 분이 모스크바에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헬싱키에서 굉장히 러시아 영공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회를 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갑자기 러시아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기술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거리일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기술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입니다. 학자와 활동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인데요. 물론 활동가이면서 학자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포지션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애니님께서 이런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날 말씀을 하실 때 애니님의 말씀을 들으며 프랑스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는데요. 이 프라이머리에서 실패를 하고, 낙선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리 주지사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이 정치인의 책에서 하나의 그 기본 소득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이 좀 더 유기농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도록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그럴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리스본으로, 플로랑스로, 이런 온갖 곳으로 여행을 가는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기본소득이 많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죠. 꼭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이 BN의 성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런 건전한 주장을 통해서 혹은 탄탄한 주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정보를 활용해서 설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BN이 해야 될 역할도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소득을 옹호하다가 낙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시 모의가 좀 더 회의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운동을 강화하고 또 활동가들을 더욱더 독려하는 것, 이러한 것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확성을 계속 체크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요. 계속해서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네트워크의 측면에 있어서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기 다른 국가에서 다양한 존재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40년 전에는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시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이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내가 죽은 다음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희의 에너지, 그리고 저희의 의지,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또 저희가 속한 집단, 이런 것들과 동일성을 가지고 또 이들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존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물론 저희 세대에서 직접 효율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없고 그냥 저는 순 기여자만 되고 돈은 실제로 손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분보다 더 큰 그룹 혹은 공동체와의 이 동일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결국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참정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또 가능해졌고, 저희가 가진 에너지라든지 또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분명히 이 UBI의 개념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립이 기본소득의 실현을 꼭 생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BN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유럽의회 의원인 알렉산더 드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0년 전 저는 학생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기본소득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같은 당 소속입니다. 자, 35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제가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었던 녹색당 정치인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얌틴 벨크스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90년 전, 1932년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실제 사용을 하면서 공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주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민의 20%만이 지지를 했는데요. 여전히 80%는 전통적 시스템을 선호한다, 혹은 전통적 시스템을 좀 개혁하면 된다, 기본소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이 이제 힘을 잃었죠. 베르크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유토피아라고 그 번역된, 영어로 번역된 그런 책을 썼는데요. 네덜란드어 제목은 모두에게 무료로 돈을 주자, 이런 식의 제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제목이었죠. 물론 이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적이었습니다만, 2014년에 또 한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 연정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죠. 1994년에는 그 3자
연정이 있었는데요. 3당에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들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저희 녹색당 대표가 네덜란드도 핀란드처럼 기본소득 실험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 대표자들과 합의를 하자.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자. 하도록 어떤 지방이든 기본소득 실험을 하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녹색당 대표가 연정에서 탈퇴라는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그 합의가 결국 실현이 되지 못하고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지방에서 대단히 부족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연정이 구성되면서 두 개의 정당에서 모두에게 월 300유로를 지급하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른 두 개의 정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2대2가 되면은 결국 연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 선거가 열렸는데요. 의회 선거가 다시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좌파 정당에서 주도를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사회민주당과의 일종의 이제 좌파 연합 선거 블록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그 네덜란드에서의 그 기본소득은 노인은 이제 배제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제 57년도부터 이미 노인에 대해서 일종의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본소득 시행이 네덜란드에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더 먼저 할 수 있을까요? 80년대에 처음에 저희가 유럽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스위스냐, 아일랜드냐, 핀란드냐, 미국이냐, 영국이냐, 네덜란드냐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으냐라고 그때 당시 모두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이도 들고 좀 더 현명해졌죠. 이제는 브라질이나 한국 혹은 어떤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에 해당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1등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도입이 되게 되면 도미노 효과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또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녹색당 당원이라서 방금 해주신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끝으로 칼 와이러키스트, BNU 전 집행위원장이자 조지타운 대학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I'll move the mic. 마이크를 좀 옮기겠습니다. 예, 좀 뒤에 서 있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너무 가까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큰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부고에 저에 대해서 알릴 때 꼭 그렇게 써 주십시오. 이 기본소득 그리고 보장소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국가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한 8년 동안 이 운동에 있어서 침체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에서는 UBI 맵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정도로 침체기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광적인 농호가가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이 UBI 관련돼서 이 지구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것을 다 참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96년 썼던 책이 이제 99년에야 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중간에 지인이 있는 이런 동료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그 지지를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격년으로 열린다. 그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참석을 하면서 많은 좋은 기운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소득 운동이라든지 기본소득 관련된 분들을 뵈면은 항상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고요. 또 많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발전, 운동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이렇게 더 이상 편한 기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대회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 18년 동안 제가 이 개념을 지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정말 이상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관련이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수백 명의 그룹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저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열정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존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키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해봤을 때 그 새로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인지, 그랬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이렇게 잘 알려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많은 울림을 갖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 그래서 43년 동안 제 이 운동을 해오면서 더 많은 인식 제고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일 와이더키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트위터를 봤는데요. 얼마나 이번 대회와 노래방을 새벽 4시까지 즐겁게 계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소득과 함께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살아있도록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거듭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시 안우상 공동조직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대회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프레드릭 제임스님이 말했던가요?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기보다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오늘이 올까? 그러니까 이 비엔 컨그레스가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시간이 많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모든 이름을 제가 다시 반복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영상을 짧은 시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어쨌든 몇 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 준비 과정과 지금 그리고 끝나고 나서까지 어쨌든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특히 집행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박선미, 엄선미, 노서영, 양지혜, 문현철, 구부혜, 문지영 그리고 이 수많은 디자인을 해주신 사과나무 그리고 이 중계와 이것들을 해주신 미디어 데모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그 감사의 말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분이 이 안에 계신 엄선미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속에서도 이게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뭐, 통역을 해주시고, 또 옆에서 통역해주시고,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 감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번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진지한 논의를 사용하다 수다와 친교의 시간을 보내면서 총회마다 익숙한 얼굴이 늘어나고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연구하고 싸우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인 듯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는데요. 첫날 비가 와서 찍지 못했던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셔서 계단, ECC 계단 앞쪽으로 모여주시면요.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나서 짐도 챙기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뒷풀이가 있습니다. 네. 뒷풀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차 기본소득, 뭐 있나요? 네. Can I wait? 아, 파티 장소. 네, 디프리 장소는 스태프분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방금 처음 들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일단 사진을 찍으러 밖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